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금 일본을 알아야 이긴다는 주제로 두 번째 홍순규 교토대학 출신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같이 오래 일본이 생활한 부인데 일본의 적나라함, 일본이 어떻게 우리 토착외국 신친일파를 키우는지 지금 충격적인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은 건데 앞으로 우리는 시리즈별로 계속 제가 할 거고 나중에는 실명 공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고 계속하십시오. 그 얘기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 유학을 가던 해서 일본 극우들이 접근해서 신친일파 쉽게 우리가 나쁘면은 매국노 친일 매국노 더 나쁘게 말하면 일본 간첩이 된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으로 나오셨는데 네네, 예. 지금 그 신친일파 호사카 교수도 분명히 있다고 여러 번 나와 얘기했는데 신친일파 일본의 매수된 자들 어떻게 매수가 되면서 주변에서 본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형성됐냐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그 항상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의 유교적 사고방식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공경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가르침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형성 때문에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저도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요. 얘한테 그런 우리가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처음에는 이제 그 베풀어요 많이. 근데 일본에 아시다시피 교통비라든지 생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야말로 재벌의 아들 딸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처음에 갖고 간 돈은 한 1년 내지 2년이면 다 써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알바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저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생활이 굉장히 공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저 체류비 중에 이제 그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에서 일본 제가 갈 당시에는 사실 임대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임대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야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월세죠 월세.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정말 빠듯한 거죠. 빠듯하고 거의 그 최하류 생활을 하게 되죠. 만약에 어떤 그 최소한 일본에서 뭐 중류층은 아니더라도 어떤 먹고 살 정도의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돈이 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 10만 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그 월세 야증 한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 5만 원 내고 나머지 5만 원 갖고 뭐 먹고 살 거 좀 먹고 그런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생활을 하려면은 그 아르바이트에서 한 얼마 벌 것 같습니까? 한 5만 원 정도 끼자 막 12시간 막 일해봐야 그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그 몇 년도 일이에요? 제가 이제 96년도, 90년도 초, 그러니까 92년도 오래전 일이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야, 그래.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저 이렇게 쭉 그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서치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월급도 제가 그 당시 90년대 그때도 대졸 초임이 14만 엔에서 16만 엔 사이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15만 엔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금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거의 없었지만은 그 월급 상승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침체일로에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결국 유학 가면 그렇게 어려워서. 어려워서? 학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예.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제가 체류비, 그러니까 그 월세 내고 생활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뭐 자기가 갖고 간 돈, 한국에서 갖고 간 돈을 1년 내지 2년이면 다 거둘러요. 이제 다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도 취할 때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돈 한 1년 내지 2년 되면 일본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사소통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는 우리 제가 갔을 때는 되게 웃기는 게 뭐였냐면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실패한 놈들이 일본어 학교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 와가지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하고 일본어 학교 와서 거의 잠자면서 네? 그렇게 유학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들이 한 1년 후에
이제 일본의 대학교라는 데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그 일본어 학교에서 소개시켜줘. 일본어 대학이라는 데 간다고요. 그러면 일본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학비 같은 거는 거의 전액 면제예요. 학교 그 학비가 거의 없어요. 물론 사립학교는 좀 다르겠지만은 일본의 국립대학교가 어디나 있습니다. 오사카는 오사카대, 교토대는 교토대, 뭐 이게 대표적인 소위 제국주의 대학이라고 그래요. 제국주의 시대에 만든 국립학교가 각 현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가요. 그런데 가면은 학비는 면제돼요. 그러면 학교로 다니려면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 체류비가 있을 때 그래서 각종 그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한 4만 원짜리 이런 거 이제 겨우 내가 협박 우리 지도 교수한테 협박하다시피 해서 겨우 받아낸 게 4만 원짜리 4만 원. 그 정한기 같은 그 토착 외국어 되는 그런 놈이 처음에 되면 알바해 가지고 군군이 먹고 살아야 돼요. 알바하는 것도 일본에서 한국인 알바가 어떤 일이겠습니까? 거의 허드렛 일이에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3D 업종이죠. 가서 접시 닦기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막노동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 주로 이제 그 제 학생들 보면은 거의 그런 일 해가지고 거의 그냥 소위 말해서 뭐 아주 그 저급한 생활에 그냥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대학에 다닌다 그러면서 한 2, 3년 해보세요. 2, 3년 하다가 유혹을 하는 거죠. 내가 장학금 10만 원짜리 줄게. 이제 그 소위 저 사사카와 재단 뭐 이런 데라는 것이 그런 데가 조이 10만 원짜리 주는 장학금 월 10만 원 정도 주는 장학금이에요. 네. 이런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사람을. 대신 네가 제가 이제 특히 경제학부 정한기가 경제학부인데 경제학부의 아주 대표적인 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제 돈으로 딱 얘가 만약에 4만 원 받다가 10만 원 딱 받으면 힘이 딱 피는 거죠. 왜냐하면 알바 힘들게 안 해도 돼요. 10만 원이면 그냥 그 편하게 공부하면서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서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석사 시절에는 그렇게 안 해요. 석사 시절에는 이제 완전히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제 박사과정 딱 들어가면 박사과정의 과제가 뭐냐면은 최소한 논문 3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학부 그 하는 거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은 이 자식들이 우리나라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면은 이런 한국 그 경제학부 이런 애들을 시켜가지고 연구과정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오히려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해요. 1년간 연구장. 그래서 국회도서관 이런 데 가가지고 어째 테마를 줘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구조 뭐 경제 구조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한일 그 경제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꼼꼼하게 그 주는 지도 교수가 주는 테마를 연구하게 만들어. 1년간 가서 국회도서관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각종 뭐 그 연결된 데 가가지고 한국의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걸 논문이라는 테마로 써가지고 그런 거를 지도교수한테 갖다 주면 일본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되면 일본 주식회사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관과 민과 학계가 그냥 일통, 그러니까 한통 속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일본은 그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정부라든지 이런 데 다 보내가지고 한국 정보를 싹 그 수집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교토대 있을 때도 그 경제학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놈들이. 이름 낼 어떻게 하는? 아, 네. 이름을 대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거 중요한 방송입니다. 이거. 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뭐 대표적인 놈이 아까 그 정한기. 정한기로 네. 했지만 네. 그 외에도 제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그 아니 이거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고위직에 그런 많이 있어요. 그때 그 본 사람 중에 고위직에 있습니까? 있어요. 성만 한번 대보세요. 아, 정씨예요. 그런 거. 근데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제가 그 아니 그냥 우리 밝히지 말고 네. 어디 뭐 정치계에 있어요. 어디 행정부에 재경부 있죠. 재경부. 재경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도 그 5급 공무원을 그 저 시험 아니, 그렇죠. 재경부에 있다. 정씨가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네. 이거 한번 응징 취재를 가든지 예,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저 고시를 통해 가지고 네. 예?
그, 저, 행정고시랑 통해가지고, 저, 5급 공무원을 입관을 하잖아요. 마치, 지금도 사실 그 행정고시가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서 그렇게 들어가서 행정고시 받은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해외 유학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 온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아. 네? 근데, 좀 하트 가나 오면 유학 온 친구, 김 씨, 이 씨, 이렇게. 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 친구 보면서 내가 진짜 이 한국의 이 정신 썩어 빠진 정신 상태라는 것이, 예? 나라에서 녹을 먹고 온 놈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 저, 유학을 보내줬으면은 그래도 그, 저, 5급 공무원이면은 상위직 공무원이고 몇 년 동안 있어가지고 선발된 놈인데 와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돈 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그 장학금을 비공식적으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1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얘가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 제가 이게 그, 이게 아주 가장 큰 일례인데, 이놈이 각종 논문이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 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논문이라는 타이틀 내서 계속 써가지고, 일본 교수한테 갖다 써주는 걸 보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박사학위 받아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개새끼가 있나.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일본 유학한 놈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스파이라는 거야, 스파이. 제가 어떻게 거기서 스파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같은 유학생. 일본 지역 연구하고 일본의 민족성과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한테 스파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유학생들에서 저한테 오히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개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히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냐.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박사학위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교수되는 건 정말 이거 막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색깔 끼고 봐야 돼요. 네가 일본에서 뭔 일 하고 왔냐. 그리고 논문을 뭘 썼냐. 물론 그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논문뿐만 아니라 일본 애들한테 뭘 팔아먹고 왔냐. 정신적으로. 예? 그런 것들 다 검증해야 돼요. 이게 가치관도 검증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 내에 고위직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좀 뭐 우리가 저 뭐 그 밑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청원 사항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뭐 무슨 대책을 써야 되는데 했을 때 중간에서 예? 실무자급에서 끊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그 토착 인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각 뭐 7급, 9급서부터 시작해서 5급, 4급, 3급에도 이런 면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 그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이게.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라는데 사실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민족주의자 맞아요. 나라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예? 미래를 걱정하는 예? 그 한국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데 어떻게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 놈 편에 들어서 나라의 국익을 팔아먹고 나라의 정부를 팔아먹은 놈들이 소위 정부 기관 내에서 강국의 그것도 예? 세금으로 노골 받으면서 산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예? 제가 지금 그때 그 유학하면서 봤던 그 박사학위 받고 특히 뭐 일본어 그 문무성 장학금 받은 놈 이런 새끼들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뭐 예? 한국 국제기관에 가서 박사학위 하면서 거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예? 일본을 위해서 활동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가가지고.